대전 경찰이 퇴근길에 전도된 3톤 화물 트럭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대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오전 6시 2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대전 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이근호 경위는 유성구 도룡동 대덕터널 입구에 전도된 트럭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이경위는 순찰차가 독전하, 도착하기 직전까지 차에 두고 다니던 경광봉으로 교통을 통제한 뒤 도착한 경찰에게 현장을 인계했습니다. 화물 트럭은 터널 갓길에 철제 볼라들를 들이받고 2차선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며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